오늘도 언더코팅이 재시공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50만원짜리 언더코팅 장난하냐 라고 올린 그 영상 지금 후속으로 또 쏘덴토예요. 자, 이 차량은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해주신 언더코팅인데, 자, 언더코팅이라고 하면은요, 차량 하부에 전체적인 시공과 더불어서 휀다 쪽 안에도 시공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휀다 머드커버를 탈거하고 나니까 뽀얀 속살이 보입니다. 아무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뒤쪽 부분을 보시면은 머플러를 탈거하고 머플러 위쪽에 있는 방열판을 탈거하고 나니까 방열판 자리는 아예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차량의 하부에서 가장 녹 부식이 빨리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용접 부위, 그리고 서브프레임, 차 이 본체 말고요, 이 서브프레임이 가장 녹 부식이 빠른 곳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아예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판 자리는 코팅이 아예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부의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이 부위, 여기와 여기는 하부 커버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요. 하부 커버 자리는요, 하부를, 이 커버를 안 뜯고 시공 했는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벽 쪽은 안 되어 있고요. 이쪽 블럭 벽 쪽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 하부에서 녹 부식이 가장 빨리 일어나는 이런 엣지 부분, 이 끝부분이에요. 엣지. 이 부분은 아예 시공이 안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은색 유성 언더코팅을 흩날리듯이 뿌렸어요. 흩날리듯이. 이 바로 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머플러를 탈거하고 머플러 위에 있는 방열판을 탈거 안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차량도 방열판을 탈거하고 나니까 이 안쪽은 아예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시공 퀄리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흩날리게 뿌릴 수가 있나요? 앞 핸더 쪽을 보시면, 자, 이 모양, 여기 시공이 안 되어 있는 이 모양이 뭐냐면 머드커버, 앞 핸더 머드커버가 있는 자리인데 머드커버 있는 채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딱 가운데 부분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흩날리듯이, 이렇게 흩날리듯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녹 부식이 가장 빠른 이 서브프레임도요, 앞에 쪽은 전혀 시공이 안 되어 있다라는 사실. 로암 부분도 마찬가지고 시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서비스로 해주는 언더코팅의 퀄리티는 이래요. 약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적게는 한 7만원 정도로 시공이 되어지는 언더코팅입니다. 정말 언더코팅 제대로 하는 곳에서 제대로 시공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저희 브리지 코리아 입고해 주셨는데, 저희 브리지 코리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공하면 안 되는 부위, 부품, 이런 주요 부품들, 커넥터 잭, 전장류 등등 시공하면 안 되는 모든 부품들은 이렇게 마스킹, 커버링, 신문지로 다 싸서 코팅이 묻지 않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탈거할 수 있는 모든 부품을 탈거해가지고 차량의 전체적인 바디, 그리고 중요한 부품, 서브프레임 등등, 로어암 등등 이런 부품들에 대해 모두 언더코팅을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언더코팅 시공과 더불어서 휀다방음을 같이 시공 요청해 주셨는데, 휀다방음 시공을 같이 요청해 주시면은 기존 시공비보다 10만원 정도 할인 받아서 시공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시공될 세라믹 언더코팅, 세라믹 언더코팅은 어떤 장점이 있죠? 시공하시면 폐차하실 때까지 보증해드려요. 뭐 긁히거나 까지거나 이러면 제가 네, 언제든지 무료로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장점을 또 말씀드리면, 이 방음 효과가 있는 제품이에요, 세라믹 언더코팅은. 거기에 또 여기 휀다방음까지 하시면은 주행하실 때 타이어 노면 소음이라든지 휠 타이어가 막 고속회전을 하잖아요. 고속회전할 때 생기는 공명음, 이런 소음을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을 시공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제대로 준비해서 시공한 후에 모습을 한번 볼게요. 세라믹 언더코팅으로 재시공된 소렌토 차량의 하부를 보겠습니다. 저희 브리지 코리아 같은 경우는 차량 하부 전체적으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시공이 돼요. 하부 뒤쪽에 보시면 저 안쪽까지 시공을 빼먹었던 방열판 자리고요, 반대편 방열판 자리, 그 다음에
안쪽에 머플러 위쪽에 방열판 자리, 그리고 양쪽에 보시면은 하부 커버가 있는 자리죠. 하부 커버 자리, 예, 양쪽 벽 쪽, 그리고 엣지 끝부분까지, 끝부분 엣지까지 완전히 빠짐없이 시공이 되었고, 앞에 서브프레임이에요. 서브프레임 쪽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시공이 되었죠. 로우암이랑 뒤쪽 서브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시공이 되었어요. 하다못해 스프링까지도 시공이 됩니다. 스프링, 스프링에 시공을 하면은 주행을 할 때 안정이 가면 울컹울컹거리면서 이게 스프링이 줄어들었다 늘었다 하다 이렇게 하죠. 이런 과정에서 코팅이 깨지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세라믹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높고 본딩력이 높기 때문에 한번 시공되면은 폐차 할 때까지 보정을 해드리는,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하부에 있는 이 볼트들 전부 다 알루미늄 코팅을 서비스 해드리고 있고요. 차 안쪽에 내벽, 이 안쪽 내벽에 이너왁스를 완전하게 시공을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프레임 안쪽에 내벽 전부 다 이너왁스 시공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위들, 공허 부싱, 그 다음에 엔진, 미션 쪽, 그리고 연료 펌프 등등, 쇼겁 쇼바, 전장류들, 커넥트 잭이라든지 이 전장류들 전부 다 시공이 안 되고 있고요. 프론트 쇼바도 마찬가지로 코팅이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시공 준비 과정에서 보셨겠지만 이 차량은 휀다방음을 같이 전해주셨고요. 차량의 바디에 진동에 의한 소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이런, 예, 부틸 매트가 시공이 되고 그 위에 세라믹이 시공이 되었고요. 핸다 머드커버 안쪽에는 흡음재, 이 소음을 먹어버리는 흡음재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고, 이 흡음재는 불에 타지 않고 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365일 언제나 어떤 날씨에서든 흡음재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내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언더코팅을 할 때는 제대로 시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영업사원들이 차량을 사면은 썬팅, 뭐 언더코팅, 그 다음에 블랙박스 등등 뭐 서비스 해주죠. 서비스 해주는 상품을 받으시면은 이 차량처럼 완전히 개판 5분 전으로 시공해서 옵니다. 차주분들은 하부기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차량을 좀 주행하시고 엔진오일을 갈러 갔다가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개판으로 된 거 딱 보시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영업사원에 대한 이런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신차를 구입하면 영업사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거 간혹 좋은 거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완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개판으로 시공해요. 왜 그러냐면 최대한 돈을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싼 거,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을 시공한다든지 아니면 시공을 그냥 날림으로 빨리빨리 1시간 안에 끝내는, 지금 이 차량은 언더코팅 시공이요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1시간 안에 끝내려면 얼마나 개판으로 해야겠습니까? 세상에 싸고 좋은 거는 없다, 이게 진리예요. 브리지 코리아 세라믹 언더코팅은 1688-2526 무료 전화예요. 1688-2526으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 상담 예약까지 가능하시니까요. 부담 갖지 말고 전화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대로 된 언더코팅을 시공하시려면은 영업사원에게 서비스 받지 마시고 직접 좋은 시공을 하는 곳에 차량을 맡겨서 작업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